한국에는 지명 이름을 쓰는 식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서울에 부산 식당 있고 부산에 서울 식당 있어요. 심지어는 일본 지명도 식당 이름으로 쓰는 데가 되게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오사카를 치면 이런 굉장히 많은 술집들이가 나오고, 아까는 어떤 걸 찾았냐면은 오사카 쌀국수 하노이 라멘? 뭐야 그게? 아키타는 있어? 있을까? 유명한 데는 있을 건데. 어우, 아키타 있는데요. 어? 어딘데? 오, 인천이네. 사이타마도 있어. 예, 일본 지명도 이 정도인데 한국 지명을 얼마나 쓰는 데가 많겠어요. 그 지역 이름을 쓰는 식당이 진짜 그 지역 맛이 나는가 궁금해서 와봤고, 강릉 식당이라든가 안동 식당이라든가 뭐 이런데 내가 그 지역 맛을 제대로 모르니까 뭐 진짜 그 지역 맛이 나는지 알 수가 없지만, 고흥 식당이라면 이름이 그럼 그거는 내가 진짜 그 지역 맛이 나는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지도에서 고흥을 검색해가지고 고흥 맛집이란 곳으로 찾아와 봤습니다. 은근히 정치인들한테는 유명한 집이라는 것 같아요. 어, 진짜? 이제 뭐 루카상도 거의 고흥 음식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지, 나도 이제 고흥 몇 번 내려가고 맨날 먹으니까 고흥 맛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디? 아, 그러네. 안녕하세요. 혹시 영업하시나요 지금? 네. 몇 사람이요? 두 명이요. 두 명이로 하면 좀 그리고 앉아서 예, 예. 고흥에서 먹은 요리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해? 글쎄? 밑반찬 아닐까 싶은데. 김치라든지. 아, 김치. 김치 맛은 확실히 다르지. 반찬 비주얼들이 익숙하다? 김치가 제일 궁금하다. 뭐지? 고음만 나는 것 같아. 아니. 콩나물 싱크로율 98%. 우리 집 김치 맛은 아닌데 확실히 고음 김치 맛은 난다. 내가 고음 김치 되게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많잖아. 그 궁금하셨던 분들 여기 와서 드시면 될 것 같아. 고음만 나나 보네. 고음만 난다, 고음만 나. 고흥 사람들만 하는 고흥 맛이 있는데 여기선 고흥 맛이 나네요. 너무 많이 시켰나? 시키고 나니까 많아 보이네. 얼른 씻어라, 먹게. 국물 넣으면 더 잘 비벼지지. 그거 언니 마음대로 써, 저거 해. 비빔밥 비빌 때 꿀팁이다. 이건 진짜 꿀팁이지. 그거 써 그냥. 장수가 장신들이 많잖아. 네. 혹시 누나 있어? 누나요? 누나는 없어요. 누나, 사촌 누나 한 명 있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 어른들은. 네. 우리만 모르지. 어른들은, 어머, 그 집 아들이요, 얘기지. 그러죠. 세상에, 당수사까지 못 알았어. 저는 대학교도 여기서 나왔고요. 네. 나도 대학은 여기서 나왔어. 예, 네, 저도 여기, 저기 산 지 오래돼가지고요. 지금 어디 살아? 지금 구로에, 구로. 그곳에까지 못 알았어, 근데. 예? 그곳에까지. 아, 고운 맛 좀 몰라, 그랬지. 아이고, 참말. 인물이 허락하고 먹은 거 맞네. 중국에 뭐? 제사 없지? 못 봤어요. 처음 봤어요. 그래, 고운 사람만 저기 있다. 잘났네요. 잘났어. 솔직하게 말해주셔도 돼요. 잘생겼어요. 어우, 예. 인맥 이어질까봐 조마조마했네. 고흥함 또 내 생일이지. 네, 네. 이거 맛 궁금하셨던 분도 여기서 먹으면 되겠네. 그 내 생일 밀도가 좀 아쉽긴 한데 맛은 확실해. 이거 봐봐, 이거 비주얼. 고흥 비주얼. 똑같잖아. 네. 근데 내가 가지는 어렸을 때부터 별로 안 좋아했어. 이 서대 비빔밥이 매운 전도가 고흥이랑 똑같아. 이상한 게 비슷하네. 물 안 마시면 좀 맵고 콧물이 나는, 근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매운 전도. 애매한 매운. 내 생일은 이 맛이지. 아우, 너무 맛있어. 계속 또 먹게 된다. 이 그 적당한 간이. 계산할게요. 예. 고흥 맛이 나? 고흥 맛이 나네요. 고흥 사람들만 알잖아. 고흥 맛을. 그 누가 알겠어? 형님, 여기 사인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 있어요? 자, 오늘의 결론이 뭐냐? 고흥 맛집에선 고흥 맛이 난다. 찐이다. 다른 지명의 식당에서 그 지명의 맛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기는 찐이다.
처음에 사장님이 고음 사투리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았는데 오빠랑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완전 고음 말투로 와 마신가 또 되게 유쾌하신 사장님이 어쨌든 설마니 이렇게 맛이 비슷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도 되게 당황스럽고요. 앞으로 이제 고향의 맛이 생각날 때는 이 집에 와서 그 해결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네요. 자 이제 고음 맛집은 갔으니까 아까 검색했던 인천에 있던 아키타를 한번